오랜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돈가스계 아이콘이죠. 스윙스 씨. 이번 색다른 로드를 다녀오셨다고. 네, 맞아요. 지난번에 해외를 갔다면 이번에는 전국으로. 전국? 아, 예, 네, 남쪽으로 갔습니다. 어, 정말. 어, 멀리 갔네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돈가스 이마 기대됩니다. 바로 보시죠. 어디 간 거야? 보자. 와우, 대구. 대구. 이게 대구 공기야. 오랜만에 오지, 우리. 어? 키리보이. 아, 저분은 키리보이. 키리보이. 대구에 사시는 분 아니에요? 대구에 그냥 사시는 분 아니에요? 같이 내려간 거예요? 아, 너무 잘 먹으니까 제가 그냥 데리고. 질감이 부드럽네. 오,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결국 생선 가스 하나만 주세요. 하나씩 다 먹어보네. 다 먹어보네.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갈 거지 예상했어, 길이야? 뭐 먹으러 갈 건지 예상했어? 돈가스. 당연히 돈가스지. 당연히 돈가스지. 참 웃기지. 웃겨요 그냥. 계정에다가 올리브 TV 계정에다가 돈가스 집 추천해달라고. 우와. SNS에 보면은 네. 막 난리 났단 말이야. 먹덕후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대구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와, 와. 400:1. 우리 또 다른 데도 많이 갈 거야. 오늘 신나는 하루가 될 거야. 너하고 나하고 사장님, 부사장님 간지로. 먼저 타십시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돈가스 먹을 생각이 아주 기분이 뭐 가득이죠. 예. 어제 새벽에 배고파가지고 삼겹살 먹은 거 같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서 혼자. 혼자? 아, 너 냉동 막 해놔, 삼겹살? 다 항상 있어요, 집에 삼겹살이. 아, 진짜?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따 모든 게 바뀔 거야. 돈가스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나는 언제? 호랑이 연구. 거기는 일본에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었거든. 나 이번에 갔을 때도 못 갔잖아. 딘딘이랑 갔다 왔잖아. 일단 구리 냄비를 써, 또. 구리 냄비에서 나 약 돼지고기인데 끝까지 안 이렇게 삐끼 있다니까? 돈가스인데 소금 찍어. 일본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그 내가 갔던 데가.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요? 그래, 내 말이. 기리보이 씨는 평상시에 약간 좀 어디 가자 그런 게 딱 해? 이러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딘딘 씨처럼 약간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기리는 그냥 저랑 되게 오래 같이 살았고 되게 친한데 저런 식으로 약간 친데레 스타일로 관심 없는 척. 결국엔 하자. 아까 지금 친데레인 거다.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거다. 관심 없는 게 아니다. 그래요, 맞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되게 고급졌다 여기. 고급지고 너무 예쁘다. 아, 사람 많네요. 네,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네. 센스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심? 안심? 안심 먹어야 되나? 우리가 추천받은 거 뭐냐? 안심 같이. 그거하고 크림 고로케 할까? 네. 그거 장난 아니겠는데? 네. 오케이. 잘 봐, 기리야. 우리 오늘 미션이야. 우리 오늘 책임감이 되게 중요해. 나는 별명이 이제 더 이상 뭐 돼지 이런 게 아니야. 난 그냥 돈가스가 됐어. 사람도 이제 스윙스 먹으러 가자, 그래. 되게 사기꾼 같아요, 지금. 뭐 뺄 것처럼 막 주머니에서. 저러고 계산 안 하고 나갈 것 같아. 사람도 이제 스윙스 먹으러 가자, 그래.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안 해. 스윙스 먹으러 가자. 그럼 나한테 막대한 책임감 있고 너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한테도 책임감 있어. 그래서 너는 오늘 형을 도와주러 왔어. 오늘 우리 보여주는 거야. 뭐가 맛있는 건지. 관심 없는 척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멘치는 뭐지 근데? 멘치는 뭐지 근데? 몰라 나도. 어? 정보는 부족해요. 중간에 야 집중. 야 여기가 왜 쩌냐면 돼. 시 들어갔대요. 시켜. 그 뭐야, 여기가 이제 네. 어? 일본, 나 도쿄에서 먹었던 거에 장점들만 모아놓은 거야. 거기다 한국이잖아. 아. 우리나라잖아. 알죠.
계속 얘기해.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여기 보면은 막 구리냉 저거 보이지? 구리냉 비스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나 저거 똑같이 생긴 거 안에서 먹었거든. 안에서 먹었거든. 냄비 안에서 먹었다고? 저 똑같이 생긴 걸 통해서 먹었다고. 저 쩐다고. 아, 그다음 여기는 이제 특수돼지 부위 사용한단 말이야. 특수돼지. 오. 특수돼지. 특수 부위가 아니고. 어. 왜 이렇게 계량이 많이 됐어? 아. 스윙스처럼 프리미엄 피구 알았어? 어, 완전 쩔어. 근데 한국 스타일로 한번 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네 먹고 싶은 거 다시 얘기해 봐. 알았어. 그럼 네 먹고 싶은 거 다시 얘기해 봐. 일단은 저기 안심을 하나 시키고 멘치. 네, 멘치 하나랑 네, 뭐야 아까 네가 크림 고로케. 크림 고로케. 오케이. 여기 주문 좀 할게요. 여기 안심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멘심. 멘심. 멘심은 뭐야? 멘심. 멘치. 멘치. 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고로키는 크림. 고로키는 고로케. 두 개? 두 개 할게요. 네. 아, 유자 나 이제 깨 소스 중에 넣어 드시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돈까스 소스입니다. 오케이, 돈까스 소스. 예, 고마워요. 와. 끼리야, 네가 넣고 싶은 거 말해 봐. 형이 넣어 줄게. 저 샐러드 안 먹어요. 저 샐러드 안 먹어요. 아. 어, 나랑 비슷하다. 저런 거예요. 아, 웃겨. 아, 그래? 오케이.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깨 소스. 여기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 내가 좀 여성스럽잖아? 어? 내 취향이야, 여긴. 곱다, 곱다. 저 우리 말고는 다 나온 거지? 어. 와, 줄 서 있고 여기 되게 유명한 데구나. 대기 하는 거 세보고 있었어요. 어. 나 맨날 해. 너 그거 해? 안 해요. 나 항상 해. 대구면 갔다 올 만하죠. 2시간? 2시간. 2시간에 기다리는 거 2시간. 괜찮아요? 아, 그냥 뭐 맛있으면 괜찮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고기만 한번. 일단 고기가 질비 장난 아니게 맛있다. 오, 너무 맛있겠다. 아,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난 고기도 승부를 보겠다. 맞네. 여기 보면 되게 얇고 그치, 껍데기가. 와. 우와, 우와, 우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담백한 맛. 맞아. 안 질릴 것 같아요. 너무 작정지도 않고 되게 귀여워.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라고 해도 갈 것 같아요. 귀여운 동생 한 명 있으면 네? 심심하지 않으니까. 나왔어. 멘심. 어, 맛있어 보여요. 네. 귀엽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먹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기리가 저 소리 내면 맛있다는 거야. 와, 맛있다. 진짜 잘 드신다. 기리보이 진짜 잘 드세요. 진짜 잘 드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설날 때 먹는 거? 떡국? 뭐?
설날 때 먹는 둥그랑땡? 둥그랑땡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아. 이거 아주 괜찮아. 이거 세 개 나왔었어? 이거 세 개 나왔었어? 아. 너 먹어 하나. 너 먹어 하나. 너 먹으라고 그러고 딴 데 보는 건 내가 정말 먹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 네. 너 먹어 그러고 이렇게 딴 데 보는 거는 정말 내가 먹고 싶다라는 거. 계속 보고 있어. 중심도 한번 먹어. 그래, 그래. 먹어볼까? 그래, 그래. 배고픈데 아직. 등심 하나 할게요. 등심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등심 하나 추가해드릴까요? 배 아프다고 하셨는데. 와. 와, 등심 돈가스 맛있겠다, 이거. 와. 오, 저 비계 좋아. 닭고기 같아. 등심 돈가스가 메인이네요. 등심 장식 나왔어. 와, 이야, 오야. 맛있겠다. 나왔다. 이거 맛있는 건데? 와. 와, 진짜 맛있나 보다. 와. 와, 표정이. 표정이 엄청 많다. 맛있는데? 이게 제일 좋다. 네, 저게 제일 나았어요. 그죠? 맛있어 보여요. 그래, 이게 진짜 고기 맛이다. 저런 거 한 번 먹어봤어요? 아, 저 한 번도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요. 어떤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그 약간 수육에 붙어있는 그런 지방 느낌. 아, 그거보다 좀 더 다르신 것 같아요. 어. 탄력 있는 느낌. 훨씬 덜 느껴. 이게 얼룩돼지 중에 얼룩돼지라고 해요. 얼룩돼지라고 해요. 최상급 뚱땡이 기름진 돼지. 슈퍼피그. 와우. 얼룩돼지. 한번 해줬어. 와우. 최상급. 아, 진짜. 이게 맛있네. 나 이게 제일 맛있다. 맛있네. 아우, 깔끔하다. 맛있다, 이거. 이건 진짜 고기야. 네, 맛있어요. 이건 진짜 리얼 고기야. 나 더 먹을까요? 어? 이거. 아, 기름을 잘 먹네. 우리 점심 먹잖아. 큰일 났어. 너 벌써 배부르면 안 돼. 다음에 어디로 가요? 끝까지 가는 거야. 다음 장소는 기대해도 돼. 아주 시원한 곳이야. 이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곳 우리가 가는 거야. 여긴 끝. 잘 먹었습니다. 가자 길이야 이제. 가자 길이 안 가? 가요? 아. 웬만해서 길이도 바로 따라갈 아니, 약간 텐데. 약간 좀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데 더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 하나 더 시켜주시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 게 있으니까 또 못 먹을까 봐 혹시나 해서. 예. 예. 아 예.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곱창 돈가스 이거 먹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기리보이 씨를 그냥 한번 같이 오세요. 그렇죠. 기리보이 씨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그리고 기리보이 씨가 생각보다 말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연계구간. 네.
일단 근데 그걸 떠나서 스윙스 씨 같은 경우는 원픽 로드에서 좀 정체성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보니까 최애 부위? 네. 약간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안심보단 등심이 좀 취향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등심, 저도 몰랐는데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등심이 훨씬. 아하. 맞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하면은 비계를 빼놓고 논하지 말라. 그렇죠. 네.